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제다의 전설 꿈꾸는 섬이 스위치로 리메이크 되어서 그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한 번도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스위치로는. 이거는 젤다의 전설 번외 게임으로 젤다 공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논도 안 나오고 링크만 나오는 링크의 모험인데 왜 제목은 젤다의 전설일까요? 지금 그래픽이 엄청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꿈꾸는 섬. 이름은 링크로 진행하겠습니다. 꿈꾸는 섬 DX 이후로 처음 하는 거라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트라이포스는 앞부분은 기억이라도 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글 버전이라 여기 아저씨가 마리오처럼 생기셨는데 3D라 옆모습으로 아무튼 얘기를 하면은 방패를 줍니다. 아까 하던 얘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꿈꾸는 섬 이후로 해보지 않아서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공략 영상이 아니라 그냥 플레이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로 방패를 쓸 수 있다고 나오네요. 맵이 지금 맵이 지나가면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일단 칼이 없어서 칼을 얻으러 가야 돼요. 예전에 DS로 했을 땐 동굴로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성게는 방패를 이용해서 밀어주시고 아래로 내려놓으면 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을 얻었습니다. B로 휘둘릴 수 있다고 하네요. 성게 따위는 칼로 죽일 수 있죠. 젤다의 전설은 레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적들을 죽일 필요는 없는데 방해가 되면은 죽이는 게 낫죠. 여기 구멍에 빠지면 아마 하트를 잃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우물이 있으니 가위를 사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트 조각을 얻었고요.
전통적으로 하트 조각을 네 개를 모아야 큰 하트 하나가 생깁니다. 한번 상점 좀 가볼까요? 게임샵 같았는데 여기가 상점이고 DX 버전일 때는 주인이 안 보고 있을 때 얻는 나가는 신공이 있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물건 가격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뭘 하려면은 2-300 루피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소라 껍데기를 얻었는데 일단 이것도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뭔가 엄청 모으려고 이 풀밭을 계속했던 추억만 있어요. 일단 던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숲으로 가겠습니다. 셀을 얼어서 해변가의 신전으로 가라는데 일단은 숲을 한번 볼게요. 여기 요 너구리가 가루는 싫다고 하는데 사실 요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게 딴 데로 보내버리거든요. 기억이 살짝 나는데 버섯을 얻어서 마녀한테 갖다 주고 가루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버섯을 얻으러 돌아다닐 건데 일단은 보물상자가 있으니 열어봐야 되겠죠. 루피 참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여기 보자.
해골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지금 하트를 얻을 수가 없네요. 아마 파워 글로브 같은 걸 얻게 되면 해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섯을 주웠습니다. 이제 마녀한테 가서 마법의 가루? 이걸 바꿔야 돼요. 아이고, 시작부터 잘못 밀었네요. 있었더니 떨어지네요. 지금 하트가 한 칸 반밖에 없는데 풀을 좀 베어서 하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 마녀의 숲이 이 근처쯤에 있을 것 같거든요. 요정의 샘에 얘기 걸면 하트를 채워줄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로 가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요 돌은 밀 수가 없어서 못 갔고 여기 하트도 뭐 깃털이었네. 템이 없어서 못 넘어가거든요. 변덕쟁이 트레이시 만보경 무엇이라는데 일단은 마녀의 집이 없네요. 마녀한테 안 되네. 출렁거리는 게 귀엽습니다. 마법의 가루를 X에다가 세팅을 했고요. 화로에다가 뿌리면 불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우니까 어차피 잘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절대 돈 받고 판다고 해서 아닙니다. 해주가 약간의 커를 주지만 공룡에게 올라갔죠. 그렇다고
도를 치울 수는 없어요. 어, 여기서 Y로 길을 받고 있던 너구리한테 쓰면 마리오 아저씨로 변합니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 X를 끌게요. 꼬리리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악기를 찾으라는 걸 보니 뭐 악기를 모아서 연주로 가면 뭔가 깨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오뎅같이 생긴 애 조심해야 됩니다.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는 못된. 여기 보면은 멍멍이 외 출입 금지라고 나와 있죠. 지금 가도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꼬리리 맞나? 동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아저씨가 계속 가만히 있네요. 루피를 안 죽는 건 귀찮아서 안 죽는 거고요. 매우 필요하긴 한데 일단 던전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얘가 강아지인데 쟤를 데리고 던전 입구까지 가는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리리가 이쪽에 맞겠죠 뭐. 맞네요. 아래쪽에 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안 나오네요. 애벌레 개체 생겼는데 뭔가 피리 종류지 않을까. 엑소폰 같은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던전이 매우 넓어 보여요. 거북이가 칼이 안 맞네요. 불을 한 번만 쓰고 끝났네요. 나침반을 얻어서 이제 보물 상자 위치가 보이고 보스 위치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게 참 귀여워요. 나침반이 뭔가 있다고 알려주네요. 여기 보물 상자.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이게 스위치 같아 보이는데.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쇠를 하나 또 넣고요. 오른쪽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던지네요. 전지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대충 맵이 보이고요. 위는 뭘까요? 위로 올라왔는데 아래로 다시 가진 듯하네요. 지도를 좀 보면은 어차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열쇠는 좀 이따가 쓰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열쇠 장인이 돼가는 느낌. 이따 왼쪽에 금이 간 게 폭탄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이 나오려나? 별거 없네요. 소의 열매를 얻었으니 위로 가보겠습니다. 열쇠를 드디어 하나 썼고요. 왠지 블록을 하나쯤 밀어야. 문이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부리가 없는 석상이라는 걸 보니 부리 같은 게 나오려나 싶어요. 마리오에 있는 쿠퍼 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그 거북이 같이 생겼죠? 슈퍼마리오인데요. 역시 점프는 되지 않니? 조심조심. 여기 하트 3개의 뭐 아이템 같아 보이는데 높이 써서 먹지 못해요. 이제 점프가 가능해졌습니다. X에다가 놓고 Y로 바꿀게요. 점프로 회피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사다리에서 점프가 되는 게 참 신기한 점프라네요. 잘 봤나 본데요. 자, 여기 돌았고요. 이쪽은 아까 벽이 금이가 있어서 못 갔는데
마법의 가루를 뿌리면 열릴까요? 키를 잘못 눌러서 맞았습니다. 여긴데 뿌려볼게요. 역시나 안 되죠. 가는 위치가 되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위로 갈 수가 있네. 저기는 높이가 있어서 못 올라갈 것 같고. 상자를 열면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포스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튀어내릴 수 있나? 안 되네요. 폭탄이 나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 보스 방인 것 같은. 아이고 키를. 아이고 죽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죽는 것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썼고 잡을 만한 몬스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요. 촉감 작용이 아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뾰족게 생겼는데요. 엄마 하트. 대신 우정이 나왔습니다. 병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위치를 보면 보스방으로 바로 갈 수가 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안 갔네요.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스전입니다.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거대 꼬리리. 아, 한 대 때리고 계속 피해 다녀야 됩니다. 오. 상가서 아래로까지 떨어졌네요.
데스를 좋아하시면 다시 하려니까 아무도 안 나요. 거대 꼬리리. 꼬리가 길어서 꼬리리인가 봅니다. 피했다가 부딪혔어요. 아이고. 벌써 두 번이나 떨어졌네요. 때린 건 그때밖에 못 때린 것 같은데. 일단 하트 보충을 네, 아까처럼 부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으니 하트를 좀 보충할까 합니다. 반칸 정도면은 아주 위험할 것 같아요. 그마저도 방금 또 잃었네요. 하트는 안 주고 루프는 안 줍니다. 이럴 때는 나갔다 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와서 얘네는 도움이 안 되니까. 하트를 안 주네요. 치사하게. 하트를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트 내놔. 소의 열매를 한번 믿고 보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대 3대 지금 엄청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니까 지금 내리면 마지막인가 봐요. 근데 됐다. 노 데미지 클리어를 실패의 에러로가 안 되네. 방금 거는 데미지가 없긴 했는데 아까 실패했기 때문에 예상을 깨고 바이올린을 얻었습니다. 이펙트는 뭔지 모르겠고요. 길이
열리나 봐요. 하트가 한 칸 들어갔습니다. 왜 멈춤 했더니 부위가 오네요. 고픈가에 눕혀 가거라. 자, 지금 깃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못 갔던 곳을 다 갈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곳. 강아지를 데리고 갔나 봅니다. 강아지가 없죠. 강아지 구출 이벤트는 아까 그 멍멍이만 갈 수 있다 뭐 써 있었던 거기를 지나가는데 매우 필요한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패가 있는데 계속 방패를 안 쓰네요. 아까도 방패를 썼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타르타르 고지라는 곳인데 네. 워프 뭐지? 멍멍이가 여기 갇혀 있나 봅니다. 그냥 들어왔는데 방패를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방패를 써도 총이 데미지를 먹네요. 요정이 나오는데 병이 필요한 굉장히 어떻게 구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빈병이 있긴 있나. 강아지 이벤트는 바로 왼쪽에 있는 던전. 오늘 가기 위해 생긴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세냐면은 몬스터를 한 입에 다 먹어버려요. 이런 애가 납치당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가져왔지. 고픈가에는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라고 하는데 뭐지? 먹어라 멍멍아. 멍멍이 말 답이 듣지 말걸 그랬나 봐. 여기 여기 뭐가 여기라는 건지. 루피를 얻었습니다. 여기 위에는 힘 아이템이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죠? 위쪽에도 뭔가 있네요. 산타는 이벤트가 뭐 존재하는 것 같은데. 멍멍이가 다 치워버려요. 말도 안 되는 공격이야. 먹어주렴. 다 치워줬습니다. 던전에는 안 따라왔던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항아리를 들 수 없습니다. 마법의 가루를 여기서 써야겠네요. 일단은 X에다가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하나 얻었고요. 얘를 치면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갈 아이고 빼놔야 되겠네요.
할 일이 있으려나. 일단은 백으로 들어갈게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쪽 방부터 가보겠습니다. 빼놨더니 짧으네요. 다시 빼놓을게요. 아이템 리스트에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잠깐 보자. 하트를 찾을까 해서 나왔는데 냉랑이가 하트 두 개를 만들어줬네요. 이번에는 아래쪽 죽일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힌트를 주는 부엉이었습니다.
이때가 꿈꾸는 섬이 나왔을 때 파마리오가 엄청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 아니시 게임까지 나왔겠죠. 아니 게임이 나온 것보다는 게임에서 채용했겠죠. 안 켜도 되는 중간 보스전이네요. 아이고 잡혔어요. 아이고 아프다. 여기다가 떨어졌죠. 탄도 있네요. 많이 아픈가 봐요. 요정이 또 나왔습니다. 보자. 쓸데없는 보험이 그 앞에 있고. 오, 빨려 들어가네. 뭔지도 모르고 먹었던 게 마법의 가루인가 봐요. 여기는 길이 막혀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왼쪽도 포모의 상자에서 뭐지? 그 눈새가 안 나와서. 웹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물 상자가 있긴 있네요. 아까 이쪽에 왔다 다시 돌아왔었는데 길이 없네요. 일단 여기 열쇠가 없어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다리, 아니, 계단이, 아이고, 계단이죠. 밀리지 않고. 좀 먹어도 쓸모없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없어요. 쪽 막혀서 못 가니까 일단 던전 입구로 다시. 던전 입구로 돌아왔고요. 네, 여기서도 오른쪽은 다 도록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계단이 하나 있으니까 계단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은 건가? 이렇게 보니까 길이 없네요. 괜히 왔다는. 이번 시리즈는 칼로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자물쇠가 떨어지는 위치 같아 보이는데 한마리를 들 수가 없어서 못 죽일 것 같아요. 잡기 이벤트는 잡기가 안 되니까 쓸 수가 없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여기로 넘어서 저 왼쪽에 중간 보스 방으로 간 것 같아요. 그쵸, 이쪽 방이죠. 이쪽 방에 불을 한번 켜볼까요? 보니까 아까 켰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켰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주방으로 넘어와서 할 수 없이 부엉이의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은 커다란 귀를 가진 몬스터, 마지막은 해골 기사가 말하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트는 지금 필요 없으니 무시하고 여기 넘어왔고. 쪽방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장갑을 못 얻었어야지. 눌리지도 않고 난감한데요.
하시군요 지금. 돌긴 좀 그러니까 마법의 가루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될 리가 없죠. 눈의 풀가동이라는 예전에 봤던 짜릿한 만남. 또 못 가는 거 못 가는 거네요. 힘의 파이치 같은 게 있어야 지나갈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 라이브를 좀 다시 볼까요? 보니까 콤퍼스를 못 얻어서 보물 위치가 다 나오진 않았네요. 나침반. 아랫방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 딱히 들어갔을 때, 아. 뒤돌고 있을 때,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게임 끝났네. 아까 두 마리 잡고, 열쇠 가지러 가고. 제가 떨어질 테고 이쪽에 알람이 울리는데 나침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도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트는 뭐가 줘야죠. 자, 그럼 아까 못 갔던 왼쪽 방을 가면 힘의 팔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아 얻으면 게임 끝이죠 뭐. 요령이 있네요. 때릴 수가 없는 게 어두워서 였나 봅니다. 뭐 불은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으니
네, 역시 파워 팔찌라고 써 있습니다. 기능은 뭐 심플하죠. 이제 갈 수 없었던 돌을 들어야 했던 그런 장소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는데 토끼가 있네요. 얘는 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걸 보니 모르겠어요. 예, 뭐지? 지도를 보면 보면 안 됐나 본데요. 여기 미상자가 있는데 안 나왔어요. 아, 큰 귀를 가진 동물, 그리고 해골 뭐 어쩌고 라고 했던 게 지금 떠올랐어요. 그럼 얘를 먼저 죽이고 박쥐가 변수네요. 얘를 먼저 죽이고 이번엔 순서가 맞았나 봅니다. 힘의 조각. 자, 위로 올라가면은 아, 왠지 보스 왕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 방에 먼저 왔고요. 항아리에 동굴이라더니 진짜 항아리가 많습니다. 얘는 혼자 갔더니 안 내려가네요. 여기가 보스전으로 가는 통로네요. 사실 안 돌고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왔으니
먹으러 가야죠 뭐. 보스전이 끝나고 넘어가는 옆방인가 보네. 너 왜 계속 항아리에 맞니? 하트를 줬고 요정도 주고 갔습니다. 쓰리지마자 항아리 옵션이 좀 다른데, 아니 뭐 칼도 그렇긴 한데 휘두르면 깨지는 항아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휘두르면 안 깨지죠. 자, 보스전인데 너는 뭐니? 까다로워 보이는 광대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항아리마와. 다리를 뚫어서 그리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여기 도는 걸 보니까 갑자기 하나 쪽으로 쏠려서 끝났나 보네요. 그래서 어이없이는 아니지. 카트가 없어서 어이없이 죽긴 했지만 아직 실력이 쓰이진 않았다고 잠깐 헛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악기를 얻었습니다. 8개의 악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씩 네 번 하면은 끝날 것 같네요. 신드레 트라이포스는 초반부 3개, 그 다음에 가농 성에 한 해갖고 4개, 그 다음에 후반부에
7개 가능성 과점 8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전화면 보스전 숫자가 현저하게 다르죠. 승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두 개의 던전을 깨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